네, 인천 지역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영종도와 교동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영종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종도 두경승 사당 후손 개인의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영 통신원. 네, 김정영 통신원입니다. 네, 먼저 두경승 장군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고 기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구청에 문화재 등록과 지원 검토를 건의한 상황이라고요. 네, 두경승 장군은 고려시대 무신으로 여진족의 침입 등을 물리치는 등 전쟁에서 여러 공적을 세웠는데요. 1197년 최충원에 의해 영종도로 유배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영종역 바로 앞에 사당과 묘역이 있고 두씨 집안의 후손이 관리하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경승 장군의 후손이며 관리자인 두금암 씨는 83세의 고령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사당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 외에는 수도와 도시가스 등의 기본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우 물 쓰는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여기 과거에 농사 짓는 농수용 지하수 있어요. 요 밑에. 그걸 내가 관리, 부처에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관리해가면서 그물 가지고 지금, 농수용을 쓰는 그물 써요. 그게 나는 물은 못 먹지. 이 유적이 너무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사당에는 4마리의 개가 있고 이는 공항에서 유해 조수를 퇴치할 때 사용하는 사냥견으로 사당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개들이 없으면 고양이 등의 출입으로 사당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두 씨는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구가 주관한 별빛 반상회에서도 두경승 사당의 방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중구청장은 문화재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문화재 등록 건의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검토와 연구를 통해 영종도에 있는 두경승 사당이 잘 보존되길 바랍니다. 영종도에서 OBS 섬통신원 김정영입니다.